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꿈꾸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 2 9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2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전성희라는 그 작가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하찮게 여긴다면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프로가 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사실 그 사람이 이미 프로이고 또 프로가 되어가고 프로가 될 것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소홀히 하면은 결국 아마추어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그 꾀를 부리는 야곱이, 다른 사람의 것을 거침없이 취하던 야곱이 거꾸로 자기가 속으면서 인생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꾀장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간사한 야곱이 오히려 속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비록 이후에 오늘부터 오늘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날도 야곱은요 뙤약볕에서 힘들게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아마 뭐 잔뜩 지쳐가지고 집에 왔겠죠. 두 아내, 또 첩들, 아이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하고 돌보다 보니까 금세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그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도 가고 싶다. 아니, 가야 되겠다. 그래,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하얗게 쓰다가 날이 밝자마자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라반은 그것을 사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신이 받은 복이 사실은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기에 야곱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으라고 하면서 야 내가 너 몫을 떼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지만 계속해서 고향에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게 해주면은 그때까지 계속 양을 치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삼촌의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혹은 반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색이 섞인 것 아니면 그 양 중에 아예 검은 것 또 염소 중에서도 반점이 있거나 얼룩이 섞인 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네 재산을 띄워주면서라도 야곱을 잊게 하고 싶어하는 라반을 설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삼촌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속으로 아마 흐흐흐흐흐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당시에 양은 보통 거의 다가 흰색이고 염소는 거의 다가 검은색입니다. 아롱지거나 본문 말씀처럼 아롱지거나 반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 야곱이 그런 것만 원하겠다, 그런 것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을 포기하고 그냥 나중에 나가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라반은 조금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나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당분간 야곱을 더 데리고 있을 수 있기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반은요, 이 라반도 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아롱지고 검은 반점 있는 것들을 다 좀 모아가지고 그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히 관리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 얼룩진 양, 염소들이 다른 것과 섞여 지내다 보면은 또 혹시나 거기서 얼룩진 것들이 나올까봐 아예 처음부터 하얀색과 검은색 염소는 다 야곱에게 맡기고 얼룩진 것만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흘길이면 먼 길이죠. 그렇게 완전히 띄워놓아서 얼룩진 것들은 그냥 그 안에서만 그 다음에 하얀 것들은 그 안에서만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하얀 양과 검은 염소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개천의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양들이 그때 짝짓기를 하는데 그때 양들이 껍질을 벗겨진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또 게다가 야곱은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껍질 벗긴 가지를 두어서 튼튼한 양들이 점이 있고 색깔이 섞인 새끼를 낳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껍질 벗긴 나무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하얀색 양들이 과연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얼룩무늬 양들이 하얀색 양을 낳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요 양들의 색깔이 그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31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야곱도 알아요. 이 모든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야곱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소망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삭스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여기서도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은요, 자기가 이때까지 양을 치면서 배웠던 그 미천한 지식으로 양들 앞에 가지를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첫 번째,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보며 만족을 얻고 누구를 보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며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복을 받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또한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엇이든지 잘 될 만한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지혜자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또한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 12시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